그때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업하는 것마다 잘안 되고 진짜 인생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5월 1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오늘 쉬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분들은 출근하셨죠. 네, 사업하는 형은 출근했습니다. 혼자서 출근했습니다. 왜? 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잖아요. 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누가 저한테 먹거리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제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도되는 삶. 남들 일할 때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 쉴때 그때도 일을 하고. 일각에서는 월세 아까워서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가 뭐 오늘 출근 안 한다고 저희 회사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와서 일을 하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출근했습니다. 네, 오늘 쉬시는 분들은 잘 쉬고 계시나요? 네, 오늘 저도 이제 좀 캐주얼하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근로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인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주변에 딱 보시면 마흔 넘어서 네, 잘 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마흔 넘어서, 40 넘어서 잘 풀리는 친구들의 특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업하는 형도 40대잖아요. 네, 마흔이 훌쩍 넘었습니다. 훌쩍 넘어서 제가 20대 이제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28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잘 됐어요, 사업이. 30대,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업하는 것마다 잘안 되고 진짜 인생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 넘어서, 저도 이제 40 넘어서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30대 잘 나가다가 40 넘어서 망한 친구들이 있고 저처럼 힘들게 30대를 보내고 네, 거기서 많은 교훈, 실패가 아닌 성장이라 했죠. 성장을 해서 이제 40대 돼서 저와 함께 이렇게 잘 나가는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친구들, 사업하는 형 같은 40대부터 잘 풀리는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의 끝이 없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하면 뭐 진급을 해야 되니까 뭐 20, 30대, 30대 중반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30대 중반에 그때부터 이제 이직을 하거나 좀 매너리즘에 빠지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때 되면서 이제 조금 배우는 거를 안 합니다. 뭐 영어 공부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뭘 하죠? 취미 생활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배움보다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근데 40대 넘어가면 이제 그 취미 생활이 확고하게 잡혀 있죠. 그죠? 그래서 더 배움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마흔 넘어서 잘 풀리는 친구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 배워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뭐 운동이라고 쳐도 상관없어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날씬하기 위해서 뭐 필라테스를 하던가 아니면 헬스를 하거나 플라잉 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몸을 가꾸는 거죠. 40 넘어선 이제 확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날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네. 티가 확 나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동안인 사람 있고 그다음에 확 늙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있고 동창 모임 나가면 진짜 인생을 제대로 얼굴 제대로 맞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친구인지 삼촌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야 너는 학창 시절 때 얼굴 그대로다 이렇게 관리 잘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배우고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40 넘어서 뭘할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리스타 나는 커피의 전문가가 되겠다 해서 40 넘어서 40 넘어서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네, 지인 중에, 제 지인 중에 있는데, 지금 부업으로 커피숍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 돼요, 커피숍이. 자기가 이제 만들 줄을 아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브랜드로 해가지고,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케이크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케이크도 만들어가지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커피숍을 하고 자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 노후를 위한 준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 배우고, 난 커피가 그렇게 배우는 게 많은지 몰랐어. 배우고 배우는데도 계속 공부하고, 무슨 박람회 전시회 있으면 또 가서 배우고, 아, 이 양반 유학까지 갈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이탈리아가 뭐 커피의 브랜드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개그우먼 중에서 김영철 씨, 내가 영어 공부해가지고 이제 확 떴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도 지금 40대인데 30대 때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컨텐츠 그걸로 해서 쫙 떠서 자리 잡았죠. 이런 식으로 40이 넘어서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사업하는 형도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유료 세미나를 간다,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의 강사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린 분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그 강사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회사 끝나면 유료 세미나를 갑니다. 네, 무료가 있으면 좋은데 무료 세미나는 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가서 이제 배우고 여러분한테 지식 전달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세미나 나가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 배운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를 한다. 여러분,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거를 글쓰기를 해서 표현을 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네, 보통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컴퓨터로 저는 이제 글자를 잘 못 써요. 악필입니다. 그래서 워드로 글쓰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을 내용을 이렇게 적고 내가 느낀 그런 소감 그런 것도 적고, 그다음 제가 일을 하다가 아 뭔가 탁 영감이 떠오르거나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요. 계속 글쓰기를 해요. 근데 글쓰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글쓰기를 하면은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이게 옆으로 가지를 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쫙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잘 풀리는 사람 특징 보면은 끄적끄적이라도 글쓰기를 꼭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본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쑥쑥 봐도 책 10권을 그 글쓰기 한 걸로 쑥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볼 때는 좋은데 보고 나면 좀 이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책을 또 다시 보기도 하는데 글쓰기를 하면 그게 좀 정리가 되고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꼭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속성.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번, 2번. 네, 뭐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헬스클럽 여러분 1월 달에 진짜 사람들 많잖아요. 전문용으로 박 터진다 그러죠. 네, 박 터지고 바글바글한데 지금 5월이잖아요. 그죠? 이맘때 가면 텅 비어 있잖아요. 작심삼일에서, 왜냐면 헬스클럽 다니면 처음에는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가 한 것만큼 이렇게 몸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합니다. 네, 담배를 끊은 분들도 지금쯤 대부분 피고 계실 겁니다.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다이어트를 실행했던 사람도 지금쯤 포기하고, 네, 아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무슨 다이어트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마흔 넘어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책 그릿, 네, 그 책을 여러분들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 계속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계속 내가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번, 2번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글쓰기를 통해서, 네, 책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강의도 나가고 세미나도 나가고 유명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강의 나가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계속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더 할까 그거를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네,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내 먹거리를 찾아서, 네, 그런 행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평생 직업, 평생 직장, 1인 지식기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하는 분야를 배워서 지식을 넓히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서 강의도 나가고 세미나도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오늘 제가 5월 1일 네, 근로자의 날 사업자인 사업하는 형은 회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마흔 넘어서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배움을 계속한다. 두 번째, 글쓰기를 한다. 세 번째, 1번, 2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서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계속 정진하고 나아간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마흔 넘어서 계속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마흔 넘어서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저 사업하는 형처럼 출근하신 분은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